제재의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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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티 장명의 천재십니다. 오. 자 하나 둘 셋 진짜 센스 만점 세븐틴 우리가 매일 너무 더 깊이 들어와 뭘까 얘들아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알아? 아 이거 안 묻는데? 중요한 날에 이렇게 준비를 소홀히 하면 어떡해. 얘들아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야. 오늘은 8월 5일 인기가요의 다시 만난 세계로 소녀시대가 데뷔한 날이거든. 14주년 파티를 할 건데 한 명 응답을 준 사람이 있어. 딱 보면 알겠지? 내가 누굴 따라한 건지? 어 잠깐만 누가 왔나 봐. 원래 제가 빠질 수 없거든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지금 6시 이후에는 꼭 2인 이상 아 맞아 3인 이상 집합 금지. 저희는 딱 둘이서만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Let's go party. 저희가 준비한 파티 실수는요. 첫 번째는 댄스 파티입니다. 야 파티.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 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온 곳 관절을 다 꺾으시고 저희가 소녀시대 그동안 쳤던 춤 하는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최신 유행하는 최신 유행? 룰은 딱 한 번 보고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효연이라서 가능한 저는 백날 봐도 이상하게 저기 모니터에서 하는 거 못 따라하겠다. 못 따라해요? 저야 아마 지금 첫 도전이 아닐까. 립밤을 어마어마하게 까시는데 저희는 효연 씨를 믿습니다. 아 긴장되네. 자, 첫 번째 노래 어디까지 하는 거야? 어디까지? 원하시는 거 에이 여기까지 와! 효연의 아이템! 자! 들어주세요! 뭐 있나요?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아, 내 자존심. 자, 두 번째 시도. 좀 몸 풀렸어. 아이 댄스! 아이 댄스! 어떤 춤이 기다리고 있을지 보여주세요! 아, 근데 이게 방향이 헷갈린다. 와, 이거 못 따라해. 제재 씨 도전. 저 자신 없으세요? 잠깐만요. 지금 본 거 중에선 제일 어려워요. 아 이게 지금 제일 어려워요? 제 뭐가 많아. 자 과연 소녀시대 14주년 파티 메인 댄서로 참석한 효연 씨는 한번 보고 바로 따라칠 수 있는지 효연의 아이 댄스! 효연의 댄스 파티 파티 파티! 혼자 땀 흘리고 있어요 혼자. 소녀시대 14주년 파티에서 파핀의 공모 우리 효연 씨 파핀의 공모 오랜만에 들으시죠? 완전 오랜만이에요. 두 번째 스테이지 갑니다! 아 이렇게 했었구나! 아니 뭐 왜 이렇게 가벼워요? 아니 지금 파티! 아니 지금 와. 파티! 댄스 파티 파티 파티! 와 나 파티 이렇게 열정적으로 즐기는 사람 처음 봤어. 어머 내 좀 바라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춤이 늘었대. 네 제가 너무 에너지를 발산했죠. 원래 약간 상대가 이렇게 발산하면 저 완전 깨갱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랑 MBTI가 완전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ENFP고 ISTJ신데 하지만 댄스 쇼! 댄스 성공 성공 성공! 이 분위기가 막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뭔가 강호동 선배님 같고 나 지금 소름 끼쳐 죽겠다.
그 약간 스타킹 있죠? 소녀시대! 소름 돋았어. 거기서 그 유리 씨랑 수현 씨랑 그 추셨잖아요. 스타킹에서. 기억나세요? 이거? 메인! 비욘세 노래, 비욘세 노래. 대자뷰. 딱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어, 노래방 지금 서비스 한 두 번 받은 거 같네. 자, 두 번째는 찐 소원 파티인데요. 오. 제가 사실 뭐 공공연하게 소녀시대를 사랑하고 또 좋아했던 그런 소원의 한 명으로서 준비한 게임은요. 소녀시대 노래 1초 듣고 맞히기입니다. 세제 낭만길? 이건 뭐가 무조건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뭐 콘서트나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제재 씨 가능하겠어요? 그럼요. 저는 일본 콘서트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왜 봤대? 왜 봤대? 아니 왜 소원으로서 봤다는데. 지금 또 라이벌 의식이 느껴져가지고. 자 그러면은 바로 네 틀어주세요. 1초. 아이 제재! 아예 이거 모르면 이거 안 되지. 처음에 알고 내가 아닌 Brand New Sound.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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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해. 아 이거 너무 쉬웠습니다. 타이틀곡은 다 알 것 같은데. 자 이거 연습 게임으로 치고요. 다시 갈게요. 어 알아. 아 알죠. 근데 알아. 아 이거 이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나 제재 파파라치. 와 맞아. 와라라라라라라라라 대박. 오, 오, 오 대박. 아예 그 발음 소리밖에 안 나는데. 아, 지금 저한테 속성어책 다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너무 좋은데? 와 진짜 짱이다. 자 다음 이거는 꼭 맞춰주셔야 돼요. 어 나! 제재 아 알아. 뭘 알아 자꾸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데 자꾸 아는 척하세요. 베이비 오 준다. 대박. 정답.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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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베이비 베이비 그대가 내 안에 너무 더 깊이 들어와. 아 나 베이비 베이비 너무 좋아. 네, 리피키즈 앨범 타이틀곡으로 나왔었던 베이비 베이비.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나중에 진짜 그 멤버들 다 모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가관일 거예요. 나 이길 자신 있어. 자 해봐. 아 뭐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택시. 무슨 택시요? 미스터 택시. 아~ 미스터 택시. 즉시. 잘한다. 이게 왜? 내 차로 수준이 없어. 진짜 잘한다.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 하시죠. 맞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제가 유리 씨, 수영 씨 짧게 나가요. 자. 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진짜. 뭐 흔들리는 거. 힘 빠지, 힘 빠져.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많을 텐데. 아니에요. 기대한 그대로 해주고 계세요. 예. 아, 기대한 그대로요? 기대한 그대로고요. 맞아요, 3점 걸어요? 3점 걸고. 아, 이제 3점? 3점 걸고. 제재! 미스터! 미스터! 정답! 기억나요? 눈에? 아 보여주세요. 2, 3, 4. 어 맞아. 어 맞아. 어떻게 알아요? 우와. 어디였거든요. 장대가. 아 진짜. 아니 나와요. 어디 무슨 동? 어떤 동이었어요? 아 신내동. 신내동 효연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카메라 뒤에서 바짝. 같이 하고 있어. 센터에 서주시고 그럼 신내동 효연 그리고 나 이천동 유리 자 고! 렛츠고! 컴온! 1, 2, 3, 4 미스터 와 자 돌아 1, 2, 3, 4 잘하자 1, 2, 3, 4 재밌다.
재밌다. 진짜. 재밌다. 세 번째 식순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식순은요. 파티에 가장 필요한 거죠. 웃음 파티! 장명의 천재십니다. 진짜. 네. 해피투게더랑 뭐 여기서 여기 많이 했잖아요. 일단 하석진 씨를 지석진 씨라고 하셨고요. 우피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셨고요. 브라이언 맥모닝이랑 이게 약간 고유 캐릭터 같았어요. 저. 근데 뭔가 이게 생각을 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격이 급해서 이게 섞어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사실 센스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 센스예요. 네. 그걸 끝까지 어쨌든 워딩을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아 되게 좋게 포장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브라이언 맥무린. 그 노래. 좋지. 그 사람 노래 좋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효연 씨와 이름 퀴즈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효연 씨가 번갈아가면서 사람 얼굴 사진을 들면 저스틴 비버. 거기에 맞는 그분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긴장돼. 아니, 긴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건 파티예요. I like to party. I like to party. PY. 자. 즐겨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자, 효연 씨부터 이름 퀴즈. 퀴즈. 들어주세요. 브리티니 스피어스. 오. 하나 둘 셋. 누구야? 바흐? 엠. 베토벤? 핸델. 저 자식이들인데. 저 자식. 자, 1대요. 하나 둘 셋. 김명훈? 김명훈? 몰라! 친구들 명은이는 없어. 우리 김현우 씨가 김명은 씨로. 자, 그러면 다음은 정가요. 하나, 둘, 셋. 야, 에드시런. 야, 에드시런. 에드시런. 야, 이제 시간 끈 거죠, 거의. 야, 시간 끈 거야. 오케이. 자, 아직까지 1대1. 자, 다음 효연 씨 퀴즈. 하나, 둘, 셋. 나 이 사람 아는데 뭐 수진? 아닌데 알아요. 뭔가 수진처럼 생겼지? 근데 알아요. 진짜 알아. 그 도깨비에 나왔던 수진이가 누구야? 뭔가 지금 저 머리랑 웃음이 수진처럼 생겼어. 머리랑 웃음이 수진처럼 생긴 게 뭐예요 대체? 성이 뭐죠? 김이에요. 김. 김. 김현을. 누구지 진짜 알거든요? 떠오르지가 않아. 김고은 씨입니다. 맞아. 저 이럴 때 소름 돋거든.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 후폭풍을 어떻게 하냐고. 자 그럼 지금 스코어 어떻게 되죠? 2대2예요? 아직도 2대2라고? 할 만한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많이 맞힌 것 같은데? 자 그럼 저부터 다시 가나요? 네. 주시죠. 하나 둘 셋. 라이언. 아닌데? 맞아? 반팬. 하나 둘 셋. 반팬. 하나 둘 셋. 여정 선생님. 조여정 선생님. 조여정 선생님이요? 조여정 선생님. 혜씨 성함 다시 말씀해 주세요. 또 소름 돋기시다. 윤여자 선생님. 그럼요. 또 남았어요? 네. 하나 둘 셋. 진짜 재밌는 세븐틴. 진짜 재밌는 세븐틴. 진짜. 센스 만점 세븐틴. 센스 만점 세븐틴. 진짜. 진센만. 이제부터 부승관 씨 이름은 진센만. 인정. 진짜 센스 만점.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나요? 9대5예요. 누가 9예요? 마지막에 그럼 5점 걸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드릴게요. 이거 모르세요? 왜 스칼렛 요한스밖에 생각이 안 나지? 스칼렛 요한슨 맞죠? 스칼렛 요한슨. 마지막에 또 틀릴까봐 움찔했어요. 아니 이게 현 씨가 약간 트라우마셨대요. 너무 많이 틀리셔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이 틀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사람들이 웃는 게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고 비웃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지금 이겼어요 현 씨. 5점 그렇네. 세상엔 1등밖에 기억 못해. 김명훈? 저희가 막간 토크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MBTI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우리 누가 봐도 효연 씨가 E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거든요. 외향적인 성격이 있는. 근데 이렇게 출국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만 해도.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어디냐고 또 어디냐고. 내가 지금 봤어. 이거 안 보셨어요? 왜 어디 가는 거 왜 물어보지?
제가 답 했나요? 안 했어요? 아, 나 여기 목 올 때 아파. 1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고요. 태연, 수영, 티파니 씨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 갔다가 갑자기 용평에 갔다가 갑자기 제주도를 가셨다가 다시 싱가포르를 가는 비행기를 타신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연이랑 만난 다음에 중국으로 가고 어? 중국에서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하와이까지 또 가셨고 이게 약 한 달 만에. 아, 진짜요? 약 한 달 만에 이렇게나 많은 것을 홍길동처럼 돌아다니셨다. 축제법을 쓰지 않고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저도 놀랐어요. 한 달 아니에요, 이게 다. 네. 저는 할 땐 하고 나머지 시간은 놀러 다니는 거를 무조건 계획해놔요. 그럼 이 한 달치 계획을 한 달 전에 다 세우신 거예요? 그럼요. 이미 예약해놓고 티켓 끊어놓고 막 할인도 다 받아놓고 이렇게 한 거죠. 아, 그래서 제이. 저 엄청 계획해요. 아, 그래서 이게 충동적으로 막 떠나는 게 아니라 계획한 대로. 우선은 일 먼저 나오면 그 나머지 시간에 조금 에너지가 넘칠 때 저는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거 막 문제되는 거 아니면은 그럼요. 다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부러워요.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은 데를 딱 계획 세운 대로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young and rich. 제가 또 얼마나 이거 할인을 엄청 잘 받는다고요. 할인 제일 많이 받아봤던 거 뭐세요? 뭐 예를 들어 제주도는 안 그래도 싸긴 쌀 텐데 한 만 원대로 갔다 온 적도 있고. 아, 합리적으로 소비하시는 편이구나.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싸게 사시고. 긴장돼. 웃음 파티하면 효연 씨의 레전드 짤들이 또 있는데요. 영상으로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저희 콧대 높은 사람아랑 철없는 사람아가 합쳐져서 콧털없는 사람아가 예. 이 자리에서 준비한 토크는요. 뭐예요? 입밖에 안 나온다, 야. 지금 본인도 지금 감당 못해. 아, 왜 그런 거야? 무슨 질문일까? 너무 쓰레기 같아. 너무 쓰레기 같은데? 철이 없었죠, 토크인데요. 14주년, 15년 차가 될 동안.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철이 없었지 했던 데가 좀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 활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좋아서 약간 사춘기가 그 활동하는 와중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지 마라, 뭐 하는데 더 가고 싶었어. 해외 나가지 마라, 뭐 어디 개인 스케줄 꼭 얘기해라. 왜 얘기해야 돼? 왜? 네, 내가 내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내 사생활인데 뭐 스토커야? 그러면 내가 스스로 부르짖히는 거죠. 매니저님들은, 멤버들은 이제 막 속 타는 거죠. 아니요. 얘 어디 있는 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연락해? 또 속을 스토커야? 매니저님은 일정 때문에 연락하는데 뭐야, 스토커야? 좀 많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니저님이 좀 그래서 초반에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괜찮으세요? 눈을 막 이렇게 비비시는데요? 아마 효연 씨는 효연 씨 자신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알아요, 저의 잘못을. 와, 야, 정말 교훈이 있는 파티네요. 이렇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근데 지금도 자꾸 스케줄 물어보면 뭐야 또 스토커야? 조금씩 올라와. 많이 욱해요. 죄송해요. 아, 훈훈해.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진짜 쓰레기 같은 질문을 했는데 저 보석 같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홈파티 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아이댄스 그리고 웃음 파티 이런 것들 다 참고하셔가지고요. 집에서 홈파티 이렇게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오늘 바로 소녀시대 14주년 기념 파티 집에서 진행하세요. 파티! 드디어 파티 중에 파티, 최고의 파티, 신곡 파티! 신곡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9개월 만에 제가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곡을 어떤 장르로 해야 될까? EDM 외길 인생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요번 곡도 어떻게 뭐 EDM? EDM은 아니에요. 팝
장르고요. 댄스팝 장르고 제목은 세컨. 세컨. 그때 두 번째 세컨드가 아니고 테이크 세컨. 테이크 세컨. 내 시간을 좀 가져라. 좀 쉬어라.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조금은 쉬어가도 좋다는. 맞아요. 요번에 또 BBC랑 같이 하셨다고. 맞아요. 제가 BBC를 원래 진짜 눈여겨봤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인재를 너무 잘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다가 저 친구랑 한번 콜라보 해보고 싶다 하고 먼저 연락하시는 거예요? 네네. 엄청 썼지. 원래 굉장히 이거랑 멀었거든요. 전 저만의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친구가 그게 너의 발전이 되는 길이야. TV를 왜 안 봐? 막 이렇게.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TV 보고 거의 지금 핸드폰 이렇게 보고. 아, 핸드폰을 서치를 하다부터 이렇게 보고. 야 요새 트렌드는 뭐가 있나 보자. 챌린지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챌린지로 더 알려지고 그 다음에 아 이게 효연 노래였어?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You know what I deserve? 맞아, 태연 씨랑 this. 저거는 딱 그냥 그 자리에서 알려주신 거죠? 맞아요. You know what I deserve? 다 느낌이 달라 멤버들이. 그러니까. 아 유리 씨 저긴 어디예요? 저기는 그 유리한 식탁 촬영할 때 제가 또 찾아갔어요. 원래 게스트가 제가 아니었어요. 유리 씨 너무 각 잡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리도 뭔가 할 때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 갑자기 슬기 씨가 또. 거긴 어디예요? 저녁 8시에 슬기 스케줄 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가 다 찾아갔어요. 메이크업하고 해야 되니까 그때 샵에 있어? 그럼 내가 갈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태연이. 태연이? 태연이의 저 옷이 태연이 그 어깨 라인이 예쁘거든요. 태연이가 하는 게 더 느낌 있고 예뻐 보였어요. 그러면 약간 이게 너무 좀 대충한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좀 대충해도 될 거 같은데? 라는. 그게 누구였어요? 내 친구 유리. 얘 이렇게까지 각 잡고 할 필요 없는데 막. 분명 상처라도 다리를 먹이러고. 효연 씨랑 이렇게 똑같이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챌린지 다 다들 느낌 있게 하시잖아요. 유리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 정말 딱딱딱 그때 찾아가셔가지고. 근데 효연 씨 근데 두피 괜찮으세요? 근데 진짜 많이 궁금해해요. 왜냐면 10년 넘게 이거를 하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서리태 볶은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구황작물 이런 걸 좋아해서. 근데 제가 생뚱맞은 얘기인데 이게 어젠가 그저께 TV에서 본 거거든요. 머리가 빨리 저 엄청 빨리 자라요. 근데 뭐 하면 빨리 자라는 줄 알아요? 뭔데요? 맞춰봐봐요. 내가 오늘 진짜 많이 했어. 물구나무. 내가 오늘 물구나무 진짜 춤? 박수? 진짜 많이 했어. 맞아! 소름이 돋으면은 머리가 빨리 자는데요? 나 그거 보면서 와 소름 보면서도 와 대박. 대박. 또 자랐어? 아 대박. 신곡을 안 들어봤거든요. 방송 나갈 때가 음원이 공개되지가 않을 때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저 조금이라도 들려주고 싶다고 해서 갖고 나왔어. 오케이. 춤하고 같이 안. 왔던 우리 just a second.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 take a second. 잠깐 아주 잠깐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들이 묶어 숨을 쉬. 여기까지. 오 좋은데? 아니 연하게 춤을 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할 수 있어요. 이게 숨가쁘도록 달려왔던 우리 just a second. 이렇게 두 번 다시 위에 아래 파고 잠깐 아주 잠깐 똑같이 반복식이에요. 3시 12시 돌려. 그쵸 끝. 너무 좋다. 진짜 숨가쁘도록 달려왔던 우리 just a second.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 take a second. 잠깐 아주 잠깐 쉬게 반복되는 하루들이 많고 숨을 쉬게. 근데 제법 잘 따라한다. 추고 싶어지는 춤이에요. 챌린지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또 이제 사냥하러 나가야지. 챌린지 사냥을 나간다. 탑들 아주 긴장 똑띠아 해서야겠어요. 이렇게 저희 오늘 소녀시대 14주년 파티를 끝마쳐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재재씨 텐션 높은 알았지만 제가 나간다고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너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텐션이다 해서 제가 콧방귀 꼈거든요. 웬걸? 완전 털렸어. 근데 그게 너무 새롭고 좋았어요. 이 식스넬 맞춘 주제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지? 했으나 뭔가 나의 얘기를 꺼내놓게 만드네?
하필 오늘이 하필이면 데뷔일이어서 진짜 그래서 한 거거든요. 너무 의미 있죠. 우리 진짜 이제 반 만나뵀어요. 소녀시대. 그러네.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오실 겁니까? 완전체로 와서 찐 소원 저 퀴즈 한번 때려요. 그럴까요? 때려요? 효연 씨는 제 적수가 아닌 것 같으니까. 서현 씨라든가. 한번 진검 승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녀시대 14주년 기념 파티 파티 파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컨드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just a second. 오늘 take a second. 잠깐, 아주 잠깐. 나이트라벳이 컴백 파티에 오셨습니다! 서비스 시작! 찰칵. 살짝 웃었어.